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름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음이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고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별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는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쏟아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 중에도 수요일 금요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또 그때 못 들은 사람들 또 예레미야서 말씀은 워낙 깊어서 또 보면 또 다르고 또 보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벌받을 성, 복받을 성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복받을 성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벌받을 성이 있으면 복받을 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것이 얘기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가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냥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또 하나,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육체가 되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을 지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신이 떠나버리고 그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던 자리에 뭐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한 생각만 한다. 악한 생각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생각 많이 했습니까? 무슨 생각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한마디로 한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속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 노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고 자꾸 은혜를 채워서 속에 있는 죄는 쏟아 버려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남은 생에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뽀뽀뽀해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앞서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준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할렐루야.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셨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먹고 보니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래요. 오늘 이 자리가 하늘나라 되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늘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노아는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 심판 이야기를 홍수 심판 이야기를 왜 창세 6장 기록해 놨을까? 왜 우리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노아시대 그 사람들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처럼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노아처럼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채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악에 꽉 찬 자가 아니고 오늘 죄를 쏟아버리고 너희도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쏟아버리지 않냐면 그 죄 가운데 빠져 살면 너희에게도 이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너희는 이 그 죄를 쏟아버리고 죄를 쏟아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은혜를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성령을 채워라. 믿음을 채워라. 이게 그래서 노아처럼 사는 자가 되라. 이건 사는 자가 되라. 이게 벌받을 성, 심판의 성, 재앙의 성이 되지 말고 복받을 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를 나오기로 원하신다. 이게 오늘 이렇게 나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성에서 벌받을 성에서 재앙의 성에서 나와서 복받을 성으로 도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아멘. 바꿔야 된다. 이게 바꾸어라. 예레미야서 말씀 왜 이렇게 써놨느냐, 이 심판의 말씀 왜 이렇게 써놨느냐, 바꿔라 이게요. 아 주님 이 말씀 읽어보니 내 모습이 벌받을 성입니다. 내 속에 샘에서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악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7절에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런 표현은 벌받을 성, 복받을 성 이렇게 하듯이 마태복음 7장에도 두 번 그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문으로 표현했죠. 또는 길로 두 가지. 하나는 무슨 문? 생명으로 가는 문은 무슨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죠. 또 하나는 멸망으로 넓은 문이죠. 넓은 길입니다. 사람이 어디 많아요? 넓은 길 넓은 문에 많답니다. 평탄하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자꾸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탄하고 편한 길로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로 가면 어디로 간대요? 그 종점이 어디래요? 멸망이라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벌받을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벌받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그런 길에 있는 자들,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건 뭐라 그랬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또 뒷부분에 보면 또 거기는 집의 비유를 하죠. 두 가지 집. 하나는 무슨 집? 반석의 집을 짓는 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3절 14절 두 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춧돌을 반석에 놓은 용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뒤에 그 종말장에 가서 보면 또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 염소는 그 왼편에 두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내 아버지께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뭐를 받을 자들아? 복을 받을 자들아. 복 받을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외면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 외면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참 어렵고 척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노인분들,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 육신의 마음에 병든 자들, 가진 것이 부족한 이들, 또 아이들, 학생들 다 보면 윤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큰 대형교회도 아이들 우리 교회만큼 신경 안 쓰는 교회도 꽤 있어요. 웬만한 교회는 장애인이 있는 데를 가야 그들을 잠깐이라도 돌볼 수 있고 노인들이 있는 곳을 가야 섬길 수 있고 한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그들을 돌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 윤택하게 해주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한쪽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소외시키고 버리고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다. 이게. 내 모습이 이쪽에 속해 있구나. 나는 편안한 길로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어리석게 나는 그게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건 줄 알았더니 난 정말 어리석은 자였구나. 모래 위에 헛되게 집을 짓고 있었구나.
내가 정녕 나는 저주를 받은 자였구나. 그런 자들을 내가 외면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돌아서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그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는 주로 베냐민 자손들이 많았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또 유다 자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다른 자손들은, 열두 자손들 가운데 열 자손들은 북쪽에 속하고 이쪽 예루살렘은 남쪽에 그런 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쪽에는 베냐민과 그 유다 자손들이 살았는데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임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무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써놨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멸절이라는 디스트로이 이렇게 다른 버전에는 나오는데, 우리 개역성경하고,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내가 저기 라이큰 그러면 비유를 한다. 딸 시온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아름답고 컬미, 그리고 델리키트, 멋진 우아한 그런 여자의 여인의 내가 비유를 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내가 그렇게 비유를 했다.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우아한 그런 여인으로 내가 이제까지 그들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재앙이 말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그물이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여기서 목자는 그들의 양을 데리고 목자들이 shall come 올 것이다, 그녀에게로. 왜냐하면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에게 여인으로 비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그 예루살렘 베냐민 자손들을 그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목자들은 그들의 양을 데리고 이렇게 목자로 비유했지만 사실은 저게 뭡니까?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군사들을 말하는, 군사를 끌고 그들의 사령관들이, 그들의 그 장수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로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자들은 shall pitch their tent, 그들의 막사를 세울 것이다. 어디다가 세우느냐? 그녀 주변에, 그녀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녀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빙 둘러서 장막 또는 막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처소에서 everyone, 저 everyone은 아마 그 양들을 말하고 먹일 것이다. 그 막사를 치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한 거예요. 빙빙 둘러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4절 5절은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볕 그늘이 길었구나. 4절에 보니까 prepare you, 너희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3절은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시각적으로 마치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전쟁이 발발해서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을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 5절은 이제 그 소리를 그 전쟁이 지금 막 발발해서 그들이 침략해온 그런 것을 청각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듯이 현장 그 중계방송을 하듯이 지금 4절 5절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은 그 북방 군사들이 그 사령관들이 장수들이 부하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을 여기다가 아주 현장감 있게 이 재앙이 얼마나 생생하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prepare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카도슈라 그래서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위해서 기사를 행하리라. 그래서 이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게 이제 프리페어의 그 원 그 본문에 그렇게 카도슈란 말로 나오는데 전쟁을 수행할 때에 각 나라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는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그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쟁의 출발을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 선포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repare you war against her 그리고 일어나자 전쟁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일어나 let us go up at noon 우리가 정오에 우리가 올라가자 woe unto us 아깝도다 왜냐하면 the day goes away 해가 저물었구나 또 for the shadows of the evening 저녁의 그림자가 stretched out 길게 들이었구나 이미 막 정신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점심때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날이 저물어서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또 arise 자기네끼리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이제 밤에라도 올라가자. 밤에라도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let us destroy her fallacies 그들의 궁궐을 치자. 궁궐을 멸하자. 이 현장 소리를 중계방송하듯이 하나님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이미 듣고 계신 거예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데리고 와서 막사를 짓고 거기에 진을 포진을 해가지고 그들이 자기 양을 그 처소에서 먹이는 것처럼 이미 그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림처럼 보고 계신 거예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 재앙의 날이 이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하나님 보시고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 응답이 안 보이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6절에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은 뭐냐면 성을 공격할 때 옆에다가 또 흙으로 이렇게
막루같이 쌓아가지고 공격하기 용이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북방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래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hew you down trees 나무를 베어 잘라서 and cast a mount 마운트가 이렇게 이런 언덕이에요. 언덕 이런 언덕을 쌓고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로 얼기설기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흙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성 성을 공격하는 공성단 또는 공성루 같은 걸 공성루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흉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Against Jerusalem,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성대를 쌓아라. 이것이 이것은 this is this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This is the city. 이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 To be visited. 비지트하면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받을 그런 성이다. 멸망받을 성이다. She is 그녀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She is holy. 그녀는 전체가 다 holy operation in the midst of her.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압제가 가득하다. 압제가 그 속에 그러니까 op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막 그들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들이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자들이 또 종교 권력자들이 그것을 권력을 삼아가지고 억압을 한다는 거. 그런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샘이 cast out her waters 물을 샘에서 물이 솟듯이 예루살렘은 cast out her wickedness 악이 솟아나고 있다. 예루살렘들 사람들 가운데서는 악이 솟아나고 있고 그리고 난폭함 또는 폭력과 스포일 약탈이 탈취가 is heard in her 그녀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그러니까 저게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난폭함과 탈취가 이루어지는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그 성의 그런 죄악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을 이제 저기 스포일이라는 말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약탈과 탈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상을 말씀하는 건지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봤죠. 그리고 내 앞에서 before me continually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is grief and wounds 슬픔 또는 비통 고통과 상처에 부상자들이 막 그 막 고통의 그런 비명 소리들이 막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저걸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상의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앞에는 죄악이 솟구쳐 올라온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박주현 집사님. 언니한테 물어봐요. 그게 왜 언니는 예배드리러 하나? 빠졌어? 엄마는 일부 오셨냐?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저 보니까 저기 다운 유 저 다운은 유인데 비 인스트럭티드 훈계를 받아라. 인스트럭트 그러면 뭐 가르친다, 교훈을 한다, 훈계한다 그러는.
너는 훈계를 받을지어다. 저 명령이잖아요. 훈계를 받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어떻게 하도록 rest my soul, 내 마음이, 내 영이 depart from thee, 너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훈계를 받지 않냐면, 그러니까 저기에서 훈계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런 말씀이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가르침이에요? 평상시에 그런 가르침이 보다는 지금 죄악에 빠져서 곧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된, 곧 망하게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막 급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곧 죽게 될 자를 위한 마지막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처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에 처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냐? 인스트럭션에? 그런 처방을 받으라. 그러니까 위급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은 주로 뭐를 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빨리 돌이켜라. 빨리 깨닫고 나한테 매달려라 이거예요. 다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라 이거예요. 너희가 낯을 내게서 내게로 향하지 않냐고, 너희가 세상으로 다른 신으로 향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탐욕으로 향하지 않았느냐, 다시 내게로 낯을 돌려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낯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럴 때 돌리는 게 복이지, 하나님의 낯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향하여서, 아, 너희가 지금 악이 솟구쳐 올라오는구나, 그런 이걸 막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야 이 꽃이 이쁘구나 그러듯이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샘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듯이 너희의 심령 깊은 데서 악이 솟구쳐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낯이 떠난 거예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낯을 우리에게서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끝입니다. 사람이 외면해도 하나님이 낯을 내게로 향하고 계시면 승리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내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 지금 어디가 병들었으니 어디가 고장났으니 빨리 고쳐라는 거예요. 응?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뭐를 세웠으니?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소리들을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너 안 되는데. 그래서 벌받을 성과 복받을 성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이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벌받을 성에 있던 자가 복받을 성으로 옮겨가는 길은 듣는 거예요.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출발합니다. 책망을 받는 데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데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장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지금 정욕에 음욕에 세상에 탐욕에 교만의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번에 나오는 그 책의 제목이 세상 위에 서다인데 설화로 그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페이지마다 왼편 페이지 하단에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부 다 첫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세상 위에 설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인쇄를 하고 있어요. 전량 다 수거해가고. 설아. 양형 입사님 일부 드렸나?
안 보이니까 안 고쳐요. 안 보이니까. 보이니까 고치는 거예요.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6장, 7장 뒤에 계속 보면 이 듣느냐 안 듣느냐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경책을, 하나님의 책망을, 그 책망 주로 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correction 책망, reproach란 말도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꾸지람, 꾸지람 그런 뜻. reproach. 그래서 고쳐라, 고쳐라. 아, 이 옷장 안 한 걸 고치듯이 amend라고 나와. amend. amend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몇 절에 나오는지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요. 어쨌든 그건 또 뒤에 나중에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대로 이것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단시 어떤 공포심과 또는 좌절과, 아, 나는 벌받을 속이네, 이거 나는 가망이 없네, 이런 마음을 주시려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제 복도 어디서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해요 태양, 해요 방패라 그랬다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빛이 어디서 옵니까? 태양에서 오죠. 그런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야고보서 1장에다 보면 모든 좋은 것이, 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두려건대 내가 너희가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7절인가 보니까, 8장 17절인가 보니까,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내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7절 맞나요? 또 두렵건대,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노라.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능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게 아니고 이 재물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주시고 장막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생업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끝이다. 이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뚝 끊어져 버리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재앙과 심판과 파멸과 벌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뭐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에 그걸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쭉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자기 민족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어여삐 하나님께서 봐오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은 재앙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 도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욥이 이걸 기가 막히게 말해. 욥기서 2장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런데 그 욥의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내에게 욥이 뭐라고 하느냐? 욥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재앙이 임할 때도 있다. 이 재앙은 죄의 결과라기보다 알 수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아니까 사단의 그런 역사로 인한 그런 재앙입니다. 욥은 저걸 저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시는 분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여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하나님은 칼도 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복된 이런 복도 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양면에 두 가지를 다,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멸망도 때로는 멸망도 예비하시는 분이다. 재앙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 성경의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왔을 때는 아,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우리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세워줬어요. 내 삶 속에 작은 실패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런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세워줬어요. 우리의 힘으로 같으면 벌써 끝이 났습니다. 은혜로 세워줬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또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내 모습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떠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죄가 뭐가 있지 않는가? 어떤 죄가 있지 않는가? 욥도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아, 회개하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아픔을,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항변했지만 결국 욥이 죄와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마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이해되세요? 은혜로 주신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착각이에요. 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시련에 닥칠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서 이 재앙의 말씀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벌받을 성에 있을지라도 복받을 성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건데, 다시 복받을 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복받을 성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훈계를 받으라. 8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목해하며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재앙의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오고 또 재앙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나는 결국 벌받을 성이 되고 만다. 지금은 내가 좋은 것으로 쌓여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받을 성이다. 너는 벌받을 성이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 벌받을 성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는데, 내 속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은혜가 솟구쳐,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겸손히 솟구쳐 올라오느냐, 진실이 솟구쳐 올라오느냐, 이 속에서 죄악이, 거짓이, 교만이, 혈기가, 오만함이, 악인의 꾀가, 정욕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느냐. 이 속을 보고 하나님, 너는 벌받을 성이구나. 네가 지금 고대강실 같은데 살고 있지만 너는 벌받을 성이구나.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보니 벌받을 성이구나. 너는 재앙을 받을 성이구나. 근데 다윗은 평안히 백향목궁에 거할 때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의 휘장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보세요. 예, 참 알아야 고칩니다. 눈에 보여야. 예, 책을 고치듯이. 제가 예레미야서 하면서 그 제목을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제목이 내 삶의 나침반이었으니까, 새벽 말씀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벌받을 성, 복받을 성. 이게 첫째, 이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성에 살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그죠? 이게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복받을 성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벌받을 성에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몰라. 뭐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좋은 날이 오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가 재앙이 닥칠 때 어이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외함의 보응은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다 그랬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해. 보여줘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보여야 돼. 아, 내가 벌받을 성이 있구나. 왜 내 인생이 벌받을 성이 되고 마느냐? 내 선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듣고 순종하면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셔서 저주를 받으리라. 왜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Depart from 그게 어디 나왔죠? 저주를 받으리라. 8절 보니까 8절에 훈계를 받을지어다 예루살렘은 내 마음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또 lest I make you desolate 너희를 황폐하게 두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너희의 땅을 거민이 살지 않는 그런 적막한 땅으로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에요.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들리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란 말이지. 왜 하나님 이런 가혹한 시련을 내게 주시나요? 재앙을 주시나요? 네가 선택했다. 네가 선택했다. 이것도 복받을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받을 성이 되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벌받을 성에 있다는 게 보여져야 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지금 내가 비록 벌받을 성에 있을지라도 바꾸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아프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